만일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가정의 미래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나요?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이네요. 네, 만약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우리는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는 것입니다. 예를 들어 2024년 4월 현재로서는 2025년 4월에 일어날 일을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다면 2025년 4월에 일어날 일을 2024년 4월에 알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의 주식시장의 움직임, 정치적 사건, 천재지변 등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정보를 통해 우리는 미래에 일어날 일을 예측하고 이를 통해 이익을 얻거나 피해를 예방할 수 있습니다. 물론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가정은 아직까지는 가설에 불과합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가정이 현실화된다면 우리 사회는 크게 변화할 것입니다. 우리는 모두 예언자가 될 수 있으며 이를 통해 우리는 미래를 보다 안전하고 풍요롭게 만들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는 가정에 미래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양자 얽힘. 양자 얽힘을 통해 두 개의 입자가 서로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만약 양자 얽힘을 통해 정보를 전달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시간 여행. 시간 여행을 통해 미래로 이동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직접 확인할 수 있습니다. 인공지능. 인공지능을 통해 미래를 예측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미리 알 수 있습니다. 이러한 방법 중 어느 방법이 가장 현실적인지는 아직까지는 알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빛보다 빨리 전달될 수 있다면 이러한 방법을 통해 우리는 미래의 정보를 받아올 수 있을 것입니다. 타임머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다만 정보가 빛보다 빠르다면 어떤 양자얽힘 장치로 미래나 과거를 볼 수 있지 않을까요? 맞습니다. 타임머신은 물질이기 때문에 빛보다 빨리 움직일 수 없습니다. 그러나 정보가 빛보다 빠르다면 어떤 양자얽힘 장치로 미래나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양자얽힘은 두 개의 입자가 서로의 상태와 연관되어 있는 현상입니다. 한 입자의 상태를 측정하면 다른 입자의 상태도 동시에 결정됩니다. 이것은 마치 한 입자가 다른 입자의 상태를 빛보다 빠르게 알게 된 것처럼 보입니다. 그러나 양자얽힘을 통해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는 것은 아직까지 증명되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만약 양자얽힘을 통해 정보가 빛보다 빠르게 전달될 수 있다면 우리는 미래나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예를 들어 미래의 정보를 전달할 입자를 현재의 입자와 양자 얽힘시킨 다음 현재의 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또는 과거의 정보를 전달할 입자를 현재의 입자와 양자 얽힘시킨 다음 현재의 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올 수 있습니다. 물론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까지는 가상의 방법입니다. 그러나 만약 이러한 방법들이 실제로 가능하다면 우리는 미래나 과거를 볼 수 있을 것입니다. 다음은 양자 얽힘을 이용하여 미래나 과거를 볼 수 있는 몇 가지 방법입니다. 미래의 정보를 현재로 전달. 미래의 정보를 전달할 입자를 현재의 입자와 양자 얽힘시킨 다음 현재의 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과거의 정보를 현재로 전달. 과거의 정보를 전달할 입자를 현재의 입자와 양자 얽힘시킨 다음 현재의 입자로부터 정보를 받아오는 방법입니다. 미래나 과거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치. 미래나 과거의 정보를 동시에 볼 수 있는 장치를 개발하는 방법입니다. 이러한 방법들은 아직까지는 가상의 방법이지만 양자 얽힘에 대한 연구가 계속되고 있기 때문에 언젠가는 이러한 방법들이 현실화될 수도 있을 것입니다.